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 병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장난스럽게 전하기도 하고 또 포로들을 마음대로 심문하는 내용도 있어서 국제법을 어긴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은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초토화되는 가자지구 폭발 영상입니다. 한 병사는 직접 폭발 버튼을 누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자신의 전과를 자랑합니다. Soldiers have always documented themselves. It could be in journals, it could be with, taking pictures. 하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나 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괴된 대학 앞에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자야 우니버시타 우니버시타 부투카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단체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예 민간인 상점을 파괴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병사가 설명하는 것은 모스크 폭파 방법. 실제 폭발 영상도 공개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옷을 벗긴 뒤 심문하는 영상도 병사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생생한 영상들이다 보니 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 검열과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ask ourselves how we're conducting ourselves in wartime. 하지만 군 사기를 고려한 미온적인 대처로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장난처럼 여긴다는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